그동안 없던 새로운 교통망이 수도권에 생깁니다. 지하 40m 아래 전용 터널을 뚫고 고속으로 달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인데요. 어제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도착하도록 설계된 GTX는 지하 40m 깊이 터널을 최고 시속 180km로 달립니다. 정부가 ABC 3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는데 먼저 공사가 시작된 A노선은 파주 운정을 시작으로 서울역과 삼성, 수서를 거쳐 동탄까지 이어집니다.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20분, 킨텍스에선 16분, 동탄에서 삼성까지는 22분이 걸려 출퇴근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총 2조 9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말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GTX B노선과 C노선도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도 시작되지 않은 가운데 착공식이 강행되면서 적잖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파주와 서울 강남 일부 주민들은 집안 침하와 소음, 진동이 문제될 수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대안 노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택가 밑으로 열차가 다닌다는 것은 너무 불안하다 이래요. 환경단체들도 환경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작된 졸속 사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